진실은 참 더디게 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총선 대선에서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지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지시라고 봤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만 인정하고 대선 개입 사실은 부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참고는 하시겠죠. 하고 뭐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공호이단 사회 야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하면 해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논어에 등장하는 이 구절로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원전 원장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 공간의 자율성을 의심하게 됐다며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에 활용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들을 모두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국정원이 선거 기간에 정치 관여를 한다고 해서 자연히 선거 개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의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27만여 건의 국정원 트윗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출마 선언을 기준으로 그전까지 80% 이상을 차지하던 국정원 계정의 일반 정치 관여 트윗의 비중은 그 이후 20%대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면 출마 이전에는 10%대에 머물던 선거 개입 관련 트윗, 즉 공직선거법 위반 글의 비중은 출마 선언 이후부터 크게 늘어 대선이 실시된 2012년 12월에는 무려 80%대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퍼뜨린 트윗의 내용이 주로 선거에 집중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트윗의 성격 변화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진원과 시큐리티 두 텍스트 파일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 수가 늘어나면서 분석의 토대가 된 트윗의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충분한 법리 검토도 없이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황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주 손쉽게 판단을 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첨부 파일에 담겨 있었던 많은 트위터 계정들 그리고 그 트위터 계정들이 작성했었다고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거둬왔던 수많은 자료들이 덩달아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트위터 활동 자체가 선거 시기에 다가오면 줄어들었다라든지 또는 뭐 선거 개입하는 활동 자체가 뭐 많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판단 구조가 짜여졌었던 거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간부회의 때 강조한 말을 정리한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문건.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올린 27만여 건의 트윗 상당수가 이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문건 어디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원전 원장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지시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문건에서 원전 원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원장이 부하들에게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시를 했고 최소한 선거 개입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은 진짜 근거 억조였고 그걸 숙지해야 됐었고 그거대로 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구두든 메모 형태든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었고 특이사항은 정리돼서 보고가 됐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직원들이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1심 재판부는 그런 것도 다 사실상 무시한 거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지는 모르나 선거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이 주장에 대해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고 한 1심 판결은 사슴을 말이라고 한 지록 위마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슴은 사슴, 말은 말이라고 바로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록 위마라고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1심 재판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켰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